안녕하십니까. 안 교수의 바깥세상 톡톡입니다. 으르렁거리던 차이나와 미국이 비밀리에 만났습니다. 워싱턴에 있는 중국 대사의 관저에서, 대사관이 아니고 관저에서 커트 캠벨 국무부 부장관과 백악관의 안보 관계자, 그리고 베이징에서 온 고위 외교관이 밀담을 한걸 갖다가 외신이 알아냈습니다. 뉴욕타임스의 보도에 의하면 아마 이 내용이 북한인군이 러시아에 파병된 데 대해서 차이나와 미국과 뭔가 교감을 찾고 있는 것 같습니다. 로이터 통신이 보도에 의하면 미국이 주장하는 게 벌써 8,000명의 북한군이 쿠르스크지역에 도착했다. 뭐 일부 외신은 12,000명이라니까 이거 엄청나게 많은 북한군이 간 겁니다. 8,000명 정도면은 이렇게 이제 보도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베이징, 시진핑 주석이나 베이징의 지도부는 신기가 불편합니다. 신기가 불편해요. 왜냐면 뭐 북한하고 러시아가 저렇게 밀착하는데 군대까지 보내니까. 왜 그러냐면 베이징의 기본적인 입장을, 미국의 그 대서양 동맹이 있습니다. 나토죠. 그다음 미국의 태평양 인도 동맹이 있는데 오커스 쿼드 이런 건데, 이 대서양 쪽 미국의 동맹하고 태평양 쪽 미국의 동맹이 이렇게 서로 결속하는 걸 베이징에 극도로 꺼리고 싫어하고 있거든요. 근데 북한군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선에 투입됨으로 해서 나토가 동진하는 계기가 되는 겁니다. 사실 푸틴이 우크라이나 들어간 것도 나토가 서유럽에서 점점 중부유럽 동부로 동진하니까 러시아의 안보에 위협을 느껴갖고 저거 우크라이나 먹으려고 들어간 거 아닙니까? 근데 이렇게 되니까 유럽 국가 입장에서는, 유럽의 안보에 우크라이나 전쟁이 영향을 미치는데, 저기 엉뚱해 저쪽 동아시아에 있는 노스코리아가 군대가 들어와서 유럽의 안보에 개입한다. 그럼, 우리 유럽 안보는 단순히 유럽이나 뭐 러시아가 아니고 동아시아에 있는 노스코리아, 당연히 차이나도 들어가죠. 차이나도 연결되는구나 하면은 베이징 입장에서는 골 때리는 겁니다. 이게 지금 나토가 동진하면 아주 복잡해지죠. 왜 그러냐면 이제 중국의 입장에서는 동아시아에서 해결할 문제가 두 가지가 있잖아요. 대만 통일하고 남중국해 그 영토 분쟁인데, 벌써 뭐 독일 군함, 프랑스 군함, 화랑 군함이 대만 해협을 들락거리고, 또 남중국해에서는 유럽의 군함들이 들어와서 미국 군함, 일본 군함하고 다국적 해설훈련하고 그러고 있는데, 이런 거를 더 격화시키면은 점점 유럽의 해상 세력이, 공군력이 대만 해협이나 남중국해로 들어올 수 있으니까 베이징 입장에서는 아주 피해야 될 현상입니다. 두 번째 이제 베이징 우려하는 거는 이제 러시아하고 이 북한하고 밀착하면은 서로 군사 정보를 공유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군사 정보라는 게뭐 미국에 대한, 일본에 대한 군사 정보가 되지만 뭐 중국에 대한 군사 정보도 러시아하고 북한하고 주고받을 수가 있어요. 특히 러시아가 위성 그 기술이 발달했기 때문에 러시아 위성으로 중국에 대해 찍은 사실을 북한에 주면은, 사실 북한하고 중국하고도 여러 가지 갈등이 있거든요. 중국의 안보 입장에서는 굉장히 그 불리한 입장이죠. 그다음에 베이징이 가장 두려워하는 세 가지 초민간 기술, 즉 러시아가 북한에 주면은 굉장히 싫어하는 그세 가지 기술이 있는데, 그첫 번째가 핵잠수함 기술입니다. 워싱턴의 싱크탱크인 CSIS가 얼마 전에 그 보도를 했는데, 아마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대가로 북한이 러시아로부터 핵잠수함 기술을 달라고 할 것이다. 이미 북한은 SLBM을 쐈거든요. 이 잠수함에서 이렇게 확 미사일 쏘는 거를 쐈기 때문에 북한이 핵잠수함만 가지면은 이거 완벽한 잠수함 강국이 되는 겁니다. 세계에서 핵잠수함 가진 나라가 몇 나라 안 돼요. 얼마 전에 미국이 파격적으로 호주에 대해서 핵잠수함 기술을 주겠다 그러지 않습니까? 북한이 만약에 러시아로부터 핵잠수함 기술을 가지고 SLBM을 쏠수 있게 되면은 미국이 팔짝 뛰고 일본 난리 나고 대한민국 난리 나지만, 차이나도 결코 좋을 게 없습니다. 바로 옆에 북한이 그런 강력한 핵잠수함을 가지고. 두 번째가 1년 만에 뭐 이제 북한군 러시아 파병을 약간 하기 위해서 뭐 북한이 또 ICBM을 대륙간 탄도
미사일을 쐈는데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면 이제 북한이 쏘긴 쏘지만 이게 본, 이 태평양 하늘을 날려서 미국 본토를 정확히 타격할 그 정도 능력은 안 된다. 그냥 폼 잡고 일본군 이제 쏠 뿐이지. 근데 러시아가 이 북한한테 이 ICBM의 고도 기술을 주면은 북한의 ICBM이 미국 본토를 정확히 타격할 능력이 되고, 아, 그러면 미국을 엄청나게 자극하는 거죠. 자극하는 거. 미국이 초강수 대응을 하면은 이 초강수 대응이 러시아하고 북한에 대해서 하면은 당연히 차이나에 대해서도 후폭풍이 일어날 수가 있으니까 또 삐찡 거리는 거고, 세 번째가 이제 북한이 정찰위성을 쐈는데 아직 완성 단계가 아닌데, 이 북한이 만약 정찰위성을 성공적으로 쏘면은, 여러분, 정찰위성으로 오면 하늘에서 이렇게 뻔히 어느 나라를 촉하게 쳐다보는 거거든요. 그럼 북한이 뭐 미국이나 대한민국만 쳐다보는 게 아니고 중국 하늘도 엄청나게 자세히 쳐다볼 수 있고, 이렇게 자세히 쳐다보면 북한이 가지고 있는 미사일로 어느 나라든지 정밀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는 겁니다. 미리 이제 군사적인 결속을 강화하고 있는데, 뭐 일본에서 이 정권이 바뀌고 이렇게 흔들리는 것 같은데, 이제 북한군이 우크라이나에 가서 막 싸우고 국제적인 이슈가 되면 다시 느슨해졌던 한미일이 군사력을 강화하고, 이렇게 되면은 미군이 한반도에 더 많이 증강될 수도 있는 겁니다. 한미일이 군사력을 강화하면 당연히 엔타이 노스 코리아, 엔타이 차이나죠. 베이징이 결코 좋아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사실을 쫙 알고 외신에 보면 미국의 정보기관들은, 야, 차이나 최고위층하고 중국 공산당 간부들이 북한의 러시아 파병대에서 어떤 생활을 갖고 있는지를 막 탐지하려고 여러 가지 이제 그 안테나를 올리고 있는데, 블링켄 국무장관이 이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외신에도 되고, 야, 그 중국과 미국은 이렇게 그 북한의 러시아 파병에 대해서 로버스탄 대화, 아주 확고하고 견실한 대화를 할 수 있다면서 살살살 베이징을 등을 두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베이징 너가 좀 개입해갖고, 북한이 러시아 가는 거 어떻게 잘 좀 이렇게 완화시키든지 어떻게 이렇게 금지하도록 해달라고 이제 두드리고 있고, 그 다음에 제이크 설리반 백악관 안보보좌관도 지금 우리가 차이나하고 접촉하고 있다, 유나이티드 스테이츠가. 그리고 만약에 이 북한으로 하여금 러시아로 하여금 파병의 후폭풍이, 그러니까 포텐셜 컨시퀀스, 이게 어떤 뭐 후폭풍을 맞을지를 잘 생각해 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다음에 매튜 밀러 국무부 대변인은, 야, 북한이 만약에 그 러시아 파병을, 이거는 차이나 입장에서는 소스 오브 컨선, 이게 걱정거리라고 이제 살살살 중국을 구슬리고 있는 겁니다. 근데 워싱턴 이렇게 살살 중국의 베이징 등을 두드리는 거는, 잘하면 이제 중국이 압력을 넣으면은 그 파병되는 북한군의 그 규모를 줄일 수 있든지, 뭐 잘하면 이제 강력한 압력을 넣으면은 북한군이 러시아에 더 이상 못 가게 할 수 있는 그런 기대 효과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때, 왜 그러면 북한군을 돈바스 지역 오른쪽에, 러시아가 전면 돈바스 지역을 안 보내고 왜 쿠르스크, 러시아 땅이죠, 우크라이나가 들어간 러시아 땅으로 보내냐면은, 북한하고 러시아하고 이제 군사 동맹을 맺지 않습니까? 그 조약에 의하면은 어느 한 나라, 그러니까 북한이 외국의 침략을 받든지 러시아가 외국의 침략을 받을 때 서로 도와주게 돼 있어요. 그리고 돈바스는 못 보내죠. 왜냐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략한 거거든요. 쿠르스크가 이제 우크라이나한테 침략을 받았기 때문에 이 지역에 이제 이 북한군을 보내고 있는 거죠. 근데 지금 사실 이렇게 되면 베이징만 이렇게 곤란한 게 아니고 평양도 아주 당하고 있습니다. 평양 입장에서는 이제 이렇게 몰래 북한군을 이렇게 살짝 블라디보스토크 보내서 훈련시키고 러시아 군복 입히고 살짝 보내고, 또 이제 부리아트, 몽골 북쪽에 그 바이칼호 근처에 있는 러시아 영토에 있는 몽골 지역의 부리아트족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북한 사람들과 비슷해, 같은 몽골족이니까. 부리아트 그 신분증 가지고 뭐 이렇게 하면은 혹시 무슨 일이 생기려도, 야, 이거 러시아에 있는 몽골족이라 그럴 줄 알고 오리벨라 그랬는데, 아, 이게 예상외로 국제적인 파문을 일으키고 인터넷이나 빅 이슈가 되고 나토 난리치고 미국 난리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평양도 이제 약간 로우 프로파일로 이렇게 살짝 해먹으려고 그랬는데, 아, 이거 문제가 커지니까 약간 당황스럽고, 푸틴도 당혹스럽죠. 왜냐하면 지금 차이나하고 미국하고 일본이 그냥 눈에 불을 켜고
야, 너 북한군 파병 대가로 분명히 러시아가 무슨 첨단 군사 기술을 주는데, 뭐 핵잠수함 기술이냐, 핵 기술이냐, 뭐 이런 식으로 나가는데, 만약에 이렇게 섣불리 줬다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엄청나게 미국뿐만이 아니고 차이나가 반발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푸틴 입장에서는 뭐 이렇게 평양에 군대를 보내주고 뭔가 대가를 주긴 줘야 되는데, 평양은 사실 아까 차이나가 제일 민감하게 생각하는 그런 기술을 갖고 싶어 하는데, 러시아가 그걸 서두르기가 입장이 아주 곤란한 입장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원더풀 하십시오. 감사합니다.